얌얌얌 맛있다 얌얌. 어? 엄마 낙지 요리라고 했는데 왜 떡볶이 맛이 나요? 그거야 떡볶이 양념이니까 그렇지.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인천에 있는 짱구네 낙지요. 짱구네 낙지요? 네. 어 거기 뭐 올라오니까 짱구 나오는 건가? 낙지가 나와요. 낙지가 나와요? 네. 낙지 뭐 어떻게 나오길래 멀리까지? 지난번 낙지 집 갔던 데랑 비슷한 메뉴. 말을 제대로 하라고. 안녕하십니까. 몸보양식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분당 서현에 위치한 빨간 뻘낙지를 다녀온 이후 친한 동생이자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소님이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하는 곳이 인천에 있다고 제보를 해주셔서 과연 예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분당 서현동의 빨간 뻘낙지집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가보고 있는데요. 이곳의 위치는 인천 여러 곳에 지점이 나뉘어져 있는데 본점은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본점이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내외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엄청 한산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대로 오긴 했는데요. 아, 저희가 잘못 찾아왔네요. 빨간 거 짱구네가 있고 네. 짱구네 낙지집이 있는데 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게 원조야? 어떤 게 원조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네네. 같은 메뉴인데 다른 집인 건 맞아. 이 집을 올려는 게 아니었음. 빨리 가요. 받은 것 같아. 빨리 가요. 배고파. 네. 다시 서칭해보니 운서동에 2호점이 있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똑같아. 어디가 문제였는데. 바로 이곳인데요. 건물 한 채가 통으로 짱구네 있고 주차는 편하신 곳에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전석 테이블석으로 단체로 오더라도 수용 가능한 상당히 넓은 구조였고요. 안녕하세요. 네. 문진표 작성은 이제 기본이죠. 가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빨간 낙지 2인분을 주문했고요. 금어기 시즌이라 지금은 중국산을 내어주신다 하네요. 주문하자마자 바로 세팅이 되는데요. 기본차는 물김치, 배추김치 딱 두 가지. 더 이상 뭘 더 바라는 거냐고요. 차례. 빨간 거가 제일 많이 나가죠? 빨간 양념에 부추 팽이버섯이 눈에 띄는데요. 오메. 입에 침이 고이는 비주얼입니다. 국물이 끓을 동안에 침샘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김치를 한번 먹어봐야겠죠. 달달하이 맛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낙지를 투척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빠르게 손질을 해 주십니다. 낙지! 안 되겠다. 숟가락. 꽤 낙지가 크다. 과연 맛은? 부추랑 어울리는지 몰랐는데. 맛있네. 응. 부추와 낙지의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궁합이었고요. 매콤하면서 약간 달달한 소스의 맛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맛입니다. 뭔데? 너 왜 생뚱맞게 시비야? 조금 뒤늦게 조개탕이 나왔는데요. 아무 간이 안 내리는데. 떡볶이 아니 빨간 양념의 낙지 맛에 잘 어울리는 조개국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국물 색깔 보면 엄청 진할 것 같잖아. 근데 국물 색깔은 이런데 딱 먹으면 간이 안 있어요. 떡볶이 양념에다가 그 제육볶음 넣은 그런 느낌인데 계속 땡기게 하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싫어하지 않을 맛. 애들 먹여도 되겠다. 떡볶이와 제육볶음의 콜라보 같은 맛인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가족들이 함께 드시기엔 괜찮은 듯 했습니다. 머리밖에 안 나왔는데 저희 여기 머리도 손질을 해주시나요? 네, 손질을 해주세요. 아, 예. 칼살이는 칼살이 칼살이를 시키면 어느 정도 국물을 퍼내고
칼국수 사리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손질한 머리는 국수 사리에 알맞게 넣어주시는데 지난번 방문했던 빨간볼 낙지와 이곳의 시스템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도 계시겠지만 낙지의 머리 부분은 나중에 손질해 주시는데요. 낙지가 큰 건 신안, 무안, 강진, 남해 지역에서 직접 뻘낙지를 공수해 오셔서 그 중에 큰 낙지들만 엄선해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설명해 주실 때 먹물이 안에서 터지면 조금 고소해진다고 그랬거든요. 먹물과 국물의 조합은 어느 정도 고소한 맛이 배가 되어져 한층 더 양념이 묵직해진 맛이 느껴졌고요. 이건 먹물집인데요. 소고기 전문가는 못 먹어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면이 무슨 면이야? 색깔을 보아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감자면 같은 그런 느낌. 면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면은 중면 정도 굵기에 감자면을 사용하신 듯 했는데 쫄깃한 느낌이 맛있었습니다. 볶음밥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역시 한국인의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과연 맛은? 신당동에 온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떡볶이를 먹은 듯한 그런. 볶음밥을 딱 먹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떡볶이를 먹는 거 같아요. 아, 맞아. 팔에 떡볶이 국물 묻었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저희 그 공항에 있는 거랑은 뭐 차이가 있나요? 여기? 같은 데예요? 인천에 있는 여러 지점은 다 같은 곳에서 파생되어진 듯 합니다. 빨간 낙지 2개와 공깃밥과 볶음밥, 칼사리 등 총 55,000원. 자, 오늘 어떠셨나요? 기대보다 살짝 실망. 나는 색깔을 딱 보고서 정확하게 그 색깔의 맛이 나온 것 같아. 난 떡볶이를 좋아했거든. 너무 떡볶이 레시피라서 되게 달달하고 근데 이거 먹으면서 내 몸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오늘 여기 오자 그랬거든. 그리고 낙지가 중국산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국내산에 쓴단 말이야. 오늘 맛의 차이 확실하게 느꼈지. 나 원래 몰랐었는데 진짜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딱 가서 회였으면 아마 내가 그 차이점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익히고서 먹었었을 때 확실하게 차이를 느꼈어.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소자가 2인분인데 2인에 63,000원? 응? 여기는 2인에 5만원이야. 13,000원이 차이가 나. 근데 거기는 국내산에 쓴다는 거지. 여기는 중국산에 쓰고. 그러면은 거기가 결코 더 비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기본 그 양념, 소스, 이런 육수 이게 완전히 급이 다르지 않아. 거기는 진짜 고급진 맛이고 먹으면서 땀 뻘뻘 나는 막 이러면서 여기는 딱 즉석 떡볶이 먹은 것 같아. 자, 오늘은 인천의 낙지 요리 전문점인 빨간과 짱구네를 찾아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번 서현에 있는 빨간뻘 낙지와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었고 빨간뻘 낙지는 전골의 느낌이 강하다면 짱구네는 대중적인 입맛에 맞춰져 있었으며 가격 차이에선 이곳에 올 때 공항 전용 고속도로를 이용해 2만원이 넘는 돈을 생각해 볼 때 제 견해로는 멀리서 이곳까지 찾아오는 건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뭐 이 근처에서 볼 일이 있을 때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또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강추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